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28일 일요 경마입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일 경마입니다. 와, 오늘 토요일 경마가 배당이 많이 터졌는데, 배당을 좀몇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고 끝났습니다. 오늘 노렸던 달러박스, 아나짜리들이, 새끼들이 전부 광 팔고 바닥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좀 조치를 못했습니다. 자, 빨리, 일요 경마 만회하러 들어가서 내일 일요 경마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자, 과천 2, 6, 7, 10, 11.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 자, 과천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3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갑니다. 6권 1400. 별정 A형이고요. 비슷한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보이는데요.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노려볼 달러박스도 있고, 자, 내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에서 스타트를 한번 상큼하게 좀 끊어야 되겠는데요. 자, 문제는 요 6번 마 천마 불패입니다.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신영철 기수, 문병기 마방이죠. 3착승군에 걸렸어요. 3착승군에. 6번 마 천마불패. 이게 어디 거냐? 이게 토요일 거네. 토요일 거로 제가 잘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이경주. 자, 6번 천마불패죠. 크리솔라이트 자마예요. 일본 말이죠. 한일 교류전에서 널널하게 우승했던 놈. 자, 6번 천마불패. 8전을 뛰는 동안 2착 딱한 번입니다. 꾸준히 착승권에만 들랑거리면서 계속 팔리기는 팔렸죠. 그래놓고 3착만 두번 하고, 자, 이제 3착승군에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부담 중량은 똑같지만, 자, 6번 마 천마불패. 그렇다고 아싸리 선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4번 어메이징 룩 때문에 선행 못 가죠. 10번 나이트 참 같은 놈도 있고, 모래를 맞으면 아주 쥐약입니다. 이놈이 모래 맞으면 쥐약이에요, 모래. 그래서 승부 의지는 물론 3착승군인데 뭐 아끼고 자시고 할게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6번 마 천마불패, 대가리로 놓기에는 좀 깝깝스러운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제가 볼 때, 자, 요놈이 기습 선행을 깔 수도 있겠다. 기습 선행. 지금 눈에 나타난 선행만은 뭐 4번 어메이징 룩, 10번 나이트 참 이런 마필인데, 자, 요놈이 기습 선행을 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지만 요번 경주 선행을 나간다면 쌍승시까지도 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조철의 아나짜리. 분명히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게 준비를 했고요. 자, 기습 선행 찬스를 맞은 한 놈. 자, 그놈 달러박스를 놓고요. 뭐 6번 천마불패도 있고 한 두세 마리가 접전을 벌리는데 후차권 잘 가려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요. 첫 승부 기분 좋게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번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가 6경주하고 7경주죠.
자, 과천 육경주입니다. 자,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요 위에다가 원단 기본 능력 센 놈이란 얘기죠. 아나짜리 한 놈. 원단으로 기본 능력이 요 놈이 대가리인데, 엄한 놈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 육경주를 오늘 씩씩하게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 승부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이 8번만 아침 동자도 아침 동자. 유현명이가 탔는데요. 오늘 뚝선배 때문에 올라왔죠. 자, 8번 아침 동자. 이게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 경주도 그렇고, 조금만 무리하면 이놈이 없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없는데. 자, 요번 경주 8번 아침 동자가 경주 거리도 또 1600으로 늘었습니다. 직전에 1400에서도 계속 짧은 모습을 보였던 놈인데, 외곽에서 조금 흔들어대면 이거 위험해 보입니다. 8번 아침 동자.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의 대가리는요, 예전 능력대로 하면 대상 경주 사이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놈인지 대번에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대상 경주 사이즈. 일반 경주에서는 아침 동자 같은 애들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충분히 얘가 역상복까지 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조철의 딸라박스. 원단 능력이 요놈이 제일 센놈 같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거 짭짤한 배당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것 같으니까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뚝선배 대상 경주죠, 7경주가. 예, 1400으로 열리는 별정 A. 자, 암말 대상 경주. 3세 이상 암말들 다 나와라. 조철의 이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이 진검다리 예상 방송이죠. 이 진검다리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예전에.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철의 컨텐츠를 진검다리 예상 방송이라고 쳤습니다. 바로 이 진검다리가 5회 뚝선배 우승마죠. 5회 뚝선배 우승마. 그때 아마 배유준 기수가 탔나 그랬을 거예요. 가물가물한데 휴준이 아니면 아마 명국이가 탔을 겁니다. 암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500km 가까이 나가면서 덩어리도 좋고 순놈들 다 때려잡았던 진검다리. 요즘 얘기하면 뭐 즐거운 요정 클래스는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 그 진검다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 이래 요번에 그 뚝선배 대상 경주입니다. 뚝선배 대상 경주인데 대가리는 있죠. 대가리는 있습니다. 자, 12번마 즐거운 여정. 서승훈 기수가 탔는데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하면은 입만 아프죠. 예 부러뜨리고 경마하겠습니까? 자, 12번은 인정을 하자고요. 12번 즐거운 여정은 인정을 하는데, 대길이 팔리는 놈이 누구예요? 자, 현명이가 기승을 한 강서 자이언트죠.
자, 강서 자이언트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도 이빠이 갖다 댔던 마필인데, 줄어든 경주거리 초반에 좀 무리하면서 따라갈 것 같아요. 6번 코스모, 8번 라운더 스포트, 뭐 이런 애들이 선행형 마필이죠. 선행도 못 가고 안쪽에서 선입전개로 쫓아가야 되는데, 자 일단 12번 즐거운 여정이 외곽에서 갈고 슬금슬금 건너편 직선줄에서부터 벌써 넘어갈 겁니다. 자, 요번 경주 12번 즐거운 여정을 놓고 3번 강서 자이언트, 12번은 몰라도 강서 자이언트 정도는 이기겠다. 딱 대가리 내밀고 있는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10배에서 15배 요 정도 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완짱으로 한번 승부 보시자고요. 12번 즐거운 여정을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대상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대상 경주에서 또 한방 때려 볼 테니까요. 과천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승부처 10경주로 들어갑니다. 10경주. 자, 혼합 3근이고요.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요번 경주는 빨갱이들을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천 10경주. 자, 혼합 3근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대가리는 10번 마 클럽 딜을 놓고 갑니다.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대가리는 10번 마 클럽 딜 이동하기 수. 최근 뛸수록 걸음이 쭉쭉 늘고 있죠. 선 취입 전개가 용이한 놈. 자,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요. 이동화 기수가 취입 타임을 아는 놈이죠. 궁합을 맞추면서 뭐 박제이도 타고 이혁이도 타고 어떤 놈이 타든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만큼 말이 차분하게 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10번 마 클럽 D. 10번 클럽 D를 놓고요. 자, 찍어먹기가 한방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빨갱이들 싹 꺾고, 빨갱이들 꺾고, 빨갱이들 싹 꺾고,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되겠다. 깔끔하게 두방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돈질, 빠따질 하시는 분들 베팅하기 좋으시게 딱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10경주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1경주.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이죠. 1등급의 1400 핸디캡. 이번 경주도 찍어먹기 승부처로 가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늘 뭐긴말안 하고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자, 세 번째 메인 상한가. 자, 9번 마 스팟 플래터.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요거는 예전에 멀로 기수가 잘 끌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로 기억을 합니다. 차분하게 선취입 전개로. 역시나 문세영 기수도 실수 없이
꾸준하게 잘 타주고 있습니다. 최근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취평마필이죠. 자,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무빙으로 뜰 건데요. 기본 능력 9번마 스팟 플래터를 놓는데, 자, 이번에 선행마가 좀 많아요. 3번 바이스로이, 8번 포에버드림, 10번 리얼마, 11번 장산클리어. 그죠? 그런데 이게 리얼마가 대길입니다. 57km의 이동아. 선행을 쭉 나가면은 9-10으로 한 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바이스로이 신경 쓰이죠. 이 포에버드림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빨라요. 장산클리어도 빠르고. 자, 이게 10번마 리얼마가 좀 찝찝한 대길이다. 이건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고요. 요거 노리는 놈 하나. 조교심 50도 좋고, 마필 상태 최고조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출격 대기를 마치고 있는 한 놈. 큰 배당은 아니지만요. 자, 요것도 제가 볼때한 10배 남짓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 찍어먹기 배당 승부가 많은데요. 자, 마지막 11경주 9번 스팟 플래터를 놓고 따끈한 중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매조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경마 가야죠. 부산이 235. 부산이 235.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3경주입니다. 앞에 거두 개가 메인 승부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2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마 서부비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요 위에 벤츠란 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역상복 대가리라고 해놨어요. 역상복 대가리. 자, 2번마 서부비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노리는 역상복 대가리가 하나 있다.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으로 조집니다. 자, 2번마 서부비전 대길이 팔리죠? 최시대 기수 안장인데요. 뭐 인코스 2점에 뭐 훈련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경주 전개가 요거는 안쪽에서 고러시 당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발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안쪽에서 모래 안 맞고 차분히 붙어가면 되는데, 직전에는 승훈이가 말을 잘 탔죠. 자, 이번 서부비전은 저를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뭐 선행마들이 1번 바라던 바다, 7번 베스트 플라잉,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전개에 아무런 터치를 안 받을 선취입,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한 마리, 뭐 운짱도 마음에 들고요. 훈련도 마음에 들고. 자, 2번 서부비전은 요놈이 때려잡을 수 있겠다. 배당도 더 나온다.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인데요. 뭐 2번마 서부비전도 있고요. 4번 드래곤 파이어, 뭐 10번 코인으로, 거기에 선행갈 1번마 바라던 바다, 뭐 이런 마필들이죠. 물론 7번 베스트 프라임에
안화짜리 배당까지도 선행을 간다면 또 봐줘야 되고. 자, 이 정도 마필들 중에 한 마리가 바로 달러 박스가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마필, 1번, 7번, 1번, 4번, 7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 중에, 자, 따라가는 마필, 훈련 시 눈도장 딱 박아놓은 한 놈. 자, 그 놈을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경주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 메인 부산 삼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초반전에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연타 승부로 들어갑니다. 삼경주가 두 번째 메인. 오늘 상한가 많이 때려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 날못 먹어서 은병을 하고 못 먹었어요. 열받게. 자, 8번 은성 챔피언이 다실바 한 장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최근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승군마다, 그래봐야 승군마다 직전 경주 싸웠던 허접대기들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명색이 5군인데. 자, 8번 은성 챔피언. 그러다고 편하게 선행 가면 모르겠는데, 이 7번 강서전령이 아마 찌르고 나갈 거고요. 외곽에 12번 원더풀 케이렌 같은 놈. 이런 놈들이 아마 찌르기를 시도를 할 겁니다. 9번마 오케이 드림도 발이 빠르고요. 자, 아무튼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도 아니고, 자, 역시나 8번 은성 챔피언을 뒤로 돌리고요. 자, 이번에 발주만 잘 나오면 이거 대가리입니다, 얘가. 근데 발주 연습도 잘 했고요. 적정거리 만난 놈, 직전 경주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발주만 잘 나오면 요놈이 대가리다.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다. 쌍승시까지 사정없이 한번 때려 볼 테니까요. 요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요. 8번 운성은 방어만 한다 그랬죠. 요건 방어만 하고 배당으로 한번 멋지게 붙어 보겠습니다. 8번 은성 챔피언.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배당으로 한 마리 더 가지고 가려면 요걸 꺾어야죠. 어쨌거나, 자, 선취입 전개가 좋은,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 발주 연습 잘 했고, 직전 경주 꼬였던 마필인데요. 자,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삼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오늘 조철에 달러박스가 상한가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경주입니다. 뭐 하루 종일 터지는 경마들 일색으로 예상을 드렸는데, 대부분 부산 5경주는 두놈 땡땡 단통에 삼쌍승까지 단통으로 한번 셀이 조지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일단 인기마 팔리는 게 봅시다. 1번 라이즈 더 스론 인코스 이점에 선행 갈수 있는 놈이죠. 라이더 스로는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인데요. 직전 경주도 우리가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때렸죠. 얘도 크리솔 라이트의 자마입니다. 얘야말로 지네 아버지 닮은 주행 습성이에요. 라이더 스로는 1번 게이트 이점이 있는 놈 무시 못하죠. 거기에 2번마 황요 얘도 은근히 끈끈한 놈입니다. 5kg 감량 이점을 무시할 수 없겠다. 5kg 감량. 앞에
붙어가다가 보면 얘도 선행력이 있는 놈입니다. 앞에 붙어가다가 졸졸졸졸 붙어서 끝날 수 있는 짭짤한 놈이고요. 4번 스카이윈드. 데뷔 전부터 제가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던 그런 놈이죠. 역시나 기대대로 잘 뛰어줬는데요. 소니 퀸이지의 삼상승 배당 몇 배였죠 이게? 이게 몇 배였더라? 뭐한 200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사단통의 소니 퀸이지 삼상이다. 삼상까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께 때려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4번 스카이 윈드도 있고, 자, 소니 퀸이지 그때 삼착했던 놈 나왔고요. 7번 나야나. 아, 얘는 이제 꺾고 가야죠. 말값만 엄청나게 비싼 놈인데, 얘는 바가지 쓴것 같아요. 얘는 바가지 쓴것 같고. 뭐, 앞에 가서 계속 죽어요. 힘이 좀더 차야. 그때 가서 좀 보기로 하고. 자, 한 마리만 넣어보면, 외곽에 9번 마. 플라잉 에이스죠. 자, 이놈도, 외곽에서 빠르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놈입니다. 얘도 기본적인 10번이죠, 얘는. 자, 9번 플라잉 에이스. 자, 정도윤이로 바꿨는데요. 얘도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놈입니다.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역시나 문세영이다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전 올라와서 1km 감량인데요. 9번마 플라잉 에이스까지. 자, 요런 마필들 중에서 입상 가능성이 타진이 되는데, 자, 이번 5경주는요, 온리 단통이죠. 온리 단통. 두놈 땡땡,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딱 3박자가 맞아야죠. 뭐 말이 종칠 때까지지 예측권 한 3장, 5장, 10장 자 요렇게 들어가서 내 기준에 맞게 때려볼 수 있는. 자, 두놈 땡땡 한 방으로 거기에 삼상승까지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두놈 땡땡 경주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배당 몇 배나 나올지 몰라도 자, 올리 단통 거기에 플러스 3상까지 한 방으로 때리면 그것도 먹을 만하죠. 자, 부산 5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여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과천 267-10-11, 부산 235. 예,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1여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